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나갔는지. 어제는 또 많이 들어서 굉장히 또 가슴이 철렁앉으셨나요? 좋은 종목은 역시 간다는 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죠. 자, 오늘은 지수가 또다시 어제 40몇 포인트 빠졌다가 오늘 42점 다시 올라와 버렸죠. 자, 아직까지도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너무 두려움 갖지 않은 것이 좋아요. 그죠? 예, 지수는 역시 뭐 그죠? 박스권에 있어서 이것도 돌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역사적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더 나간다고 저는 보는 거죠.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그냥 지수가 가는 대로 따라가고요. 종목이 가는 대로 추세 추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상승하는 데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죠? 너무 두려움을 가지면, 너무 이격났다고 제잘라버리면 큰 수익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는 데는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추세를 꺾일 때까지 간다. 그래서 여는 끊임없이 여러 유리원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정배열에서 정배열까지만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정배열로 나가고 지수가 정배열로 가고 있죠? 마찬가지 종목도 똑같습니다.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 말 있게도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쉬운 말인데 사람들은 그걸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배열에서 정배열. 그죠? 역배열에서 팔고 역배열로 내려갈 때 팔고 정배열 다시 만들어주면 정배열에서 역배열 내려갈 때 팔고 다시 정배열 만들어서 사서 역배열 나올 때까지 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셔도 되는데 자꾸 많은 전문가들이 역배열에 사야 된다. 뭐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번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뭐 20일 기법이 어쩌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것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거를 판단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같이 종목을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2월 1일이죠. 이제 불과 금년이 하루 한 달 남았습니다. 28일까지라고 그런다면 실제로 20일도 안 남은 거죠. 실제 거래일은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날이 휴일 날인가요? 크리스마스 날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빠지고 오늘 1일 끝났으니까 빠지고 나면 실제로는 며칠이 남았나요? 딱 19일 남았나요? 예, 19일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금년도 벌써 19일이면 종을 치게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이제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를 리밸런싱할 가능성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외국인들이 그래서 2조 4천억을 매도할 때 개인 통화개비들이 2조 2천억을 샀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시장은 이미 상승장으로 계속 가고 있고 대세 상승장이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두려움 가질 필요는 없다. 또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이 코스닥은 많이 샀고요. 외인도 매수에도 전환하면서 기관하고 쌍끌이 사면서 지수를 강하게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은 이제 또 지난번에 모건스탠리 예, 지수 편입 종목에 대해서 아마 리밸런싱하고 어제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팔아서 8,400억을 파는 바람에 예, 삼성전자를 강하게 하락시켰는데요. 사실은 뭐 그렇게 예, 많이 팔았지만 종목은 큰 조정을 받지 않았죠. 예, 2.2%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오늘 1.65% 올리는 바람에 뭐 큰, 그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목표 주가를 8만 3천에 또 많게는 9만 원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뭐 삼성전자 안 사도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까지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치료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저희가 이제 사 갖고 가는 것이 헬스케어를 이제 계속 가서 수익을 지금 크게 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했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가서 지금까지 사기만 했지 뭐 본인 돈이 여기서 한번 역배열해서 매도를 했고요. 그죠? 추가 매수하고 또 다시 추세 전환할 때 또 매수 들어가서 지금까지 끌고 가서 수익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끝난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뭐 PBR은 10을 갖고 가고 있는데 퍼도 지금 100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료제가 진짜 나온다면 아마 저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에서 그 뭐죠? 임상 이상을 지속을 권고하는 바람에 갑자기 급등 나간 것이 종근당 혈장 치료제가 아니고 췌장염 치료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로다가 그래서 허가를 했다고 뭐죠? 이름이 라파 뭐라 그러던데? 예. 라파벨탄이 급성 췌장염 치료제로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임상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우리는 뭐 꾸준히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가고 있는 종목이었었는데요. 예, 종 바이오 중에서는 영업이익을 잘 내면서 가고 있어서 사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또 엄청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자, 아직도 일부 판 사람도 있고 다시 산 사람도 있고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하게 나가면서 알테오젠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셀트리온에다 시젠도 올라갔지만 우리는 뭐 시젠은 매도를 쳤습니다. 뭐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요. 카카오하고 그죠? 예, 또 누가 올라가냐면 네이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갈 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주로 이제 이런 그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강하게 나갔고요. 그래서 종근당도 나갔고, 우리가 들고 있는 또 보령제약도 상당히 강하게 박스를 돌파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요. 예, 수익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죠? 커지고 있다. 박스 돌파하면서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또 가는 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자, 박스 3% 정도 이런 무거운 주식이. 삼성전자도 오늘 나갔지만 삼성전자보다 사실은 하이닉스가 더 수익이 좋지 않을까요?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쵸?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백테스트를 해가면서 갔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50%입니다. 하이닉스는 그럼 50%인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7월 1일 기준으로 하면 그죠? 예. 7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지금 50% 나오나요? 44%. 과거에 2016년에도 제가 2016년에 주도주로 갈때 이게 143% 나갈 때요. 예? 그죠? 하이닉스는 이때 제가 우리 유리원들을 사줘서 여기서 나갈 때 이게 200 그죠? 240%인가요? 예, 261%까지 수익을 내주고 삼성전자 사지 말고 이거 사라고 끊임없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서 수익을 더 크게 갈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저 좋은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은 대형주들이 가는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죠. 코스피 대형주가 신고가 행진을 또 가고 있는데요. 중형주를 보면, 예, 중형주도 신고가를 갔고요. 소형주는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자, 지금 잠깐 볼게요. 지금 어제만 해도 예 많이 지금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지고 신고가 행진을 갔죠. 또 소형주도 신고가 행진을 갔죠. 오히려 대형주가 어떻게 됐나요? 대형주도 신고가 행진을 갔죠. 누가 제일 센가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닥에서 물론 이제 철강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라든지 아무래도 조선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포스코라든지 그죠? 예,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담아서 아유 현대 이런 새로운 업황에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고점 돌파하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매수하면 되는데 그냥 정배열 만들어서 정배열이 꺾일 때까지 간다. 한 단어잖아요. 굳이 이렇게 역배열 내려오는데 역배열 내려와서 뭐 많이 먹겠다고 어디가 저점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이게 저점인가요? 이게 저점인가요? 얘가 저점인가요? 아니면 이게 저점인가요? 쌍바닥인가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언제 추세를 돌아설지 모르니까 차라리 바닥을 찍고 정배열로 나갈 때 매수로 가면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걸 이걸 기본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뭘 모르고 그 다음에 트레이더를 하고 싶어도 반드시 템플턴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 분석을 하고 가라. 그래야 여러분이 잘못될 길이 없다. 그냥 차트 보고 무조건 추천하면 간다고 다 먹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업 분석을 하고 가면 잘못될 가능성이 일단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타를 치더라도 정배열 갈때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으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직 안 깼잖아요. 정배열 또 나갑니다. 계속 아직 정배열이 깨질 때까지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데 자꾸만 역배열에서 사서 뭐 많이 돈 벌어줬다는 둥뭐 그저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쉽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더를 하고 싶어도 반드시 기업 분석을 하고 해라. 그래야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 상장 폐지나 그저 감자라든지 이런 걸안 당함으로써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은 트레이드에 대한 잠깐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주도주가 지금 철강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늘 강하게 나간 건 철강하고요. 또 하나가 나간 것이 자동차입니다. 국내에서 자동차가 쏘나타죠. 그린저가 많이 팔리면서 상당히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동차를 한번 보세요. 현대차는 지금 못 나갔죠. 별로. 자, 현대차. 그죠? 현대차는 지금 박스권에서 아직 못 넘어갔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서 들고 가는 종목들을 보면 신고가를 전부 다 내버렸죠. 만도 신고가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 만들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나간 거예요. 자, SL도 오늘 신고가를 했죠. 예? 이런 걸 볼줄 모르면요. 여러분 매일 헤매는 거예요. 자, 또 신고가를 나왔죠. 그럼 누가 또 들고 있나요? 예, 만도, 한원 시스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것들 가서 지금 신고가로 전부 다 나가고 있는데 나만 없다.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도주가 도대체 뭔가? 새롭게 뭐가 주도주가 나가는가? 이런 거를 볼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익이 커지지 않고 오로지 그냥 테마 쫓아당기고 오로지 테마가 돈 벌어준다는 생각으로 바이오의 테마에 그냥 아주 쫓아당기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이렇게 해서 정배열 나갈 때, 그죠? 매수해서 갖고 가면 이 수익이 얼마나 커지는지 보세요. 수익이 얼마입니까? 정배열 갈때 정배열 사서 정배열 갔으면 이게 아직도 정배열 안 깼으니까 여기도 깼죠? 그럼 팔았어요. 여기서 먹고 나왔습니다. 다시 또 정배열 또 나갑니다. 또 삽니다. 그럼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31%인데. 트레이더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셨으면 기업이 좋은 기업을 하면 여러분이 그죠. 부실로 인해서 깡통 나거나 몰빵 투지해서 깡통 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걸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예, 그것을 잘할 때 여러분의 수익은 더큰 수익으로 나가고, 그죠? 좋은 일이, 예, 상당히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그죠?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과거에 제가 유튜브 할때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전문가님 이거 사면 안 될까요? 그래서 뭔데요? 럭스를 사겠다는 거 있죠. 500원짜리 할 때.
500원짜리 이거 사겠다고 그래서, 아니, 왜 사는 건데요? 아, 상 나가서 싸고 좋잖아요. 싸고 좋아요? 싸고 좋은 거 만졌다가 깡통으로 간 거잖아요, 지금. 주가는 500원짜리가 지금 떨어져서 179원에다가 정지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그냥 돈 투자했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잘 버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싼것 때문에 차트가 갈것 같으니까 뭐 이평선 수렴했으니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끝내준 수익을 받을 거라고 투자했다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라고요. 템플턴도 초보자일 땐다 이랬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트레이더 하더라도 반드시 트레이더 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 그죠? 장기 투자를 갈 거냐, 트레이더 할 거냐, 이두 가지로 할 때, 여러분이 트레이더도 기업 분석을 안 하면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니까, 제가 사지 말라 그러는데, 만약에 제 몰래 여러분이, 아, 그분이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깡통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트레이더를 하더라도 기업 분석이 없는 트레이더는 하지 마시라.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기업 분석이 없는 트레이더, 차트만으로 트레이더를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망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하지 말자. 왜요? 차트로 10번 잘하다가 11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실 종목을 몰빵했다가 깡통 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돈 벌겠다고 500원짜리 그냥 있는 대로 돈 갖다 질러가지고 정보 받아가지고. 황우석 사건도 다 그런 겁니다. 토요일 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가, 처음에 1억 5천 까먹었다고 그러길래, 아, 그런가 보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얘기는 가족, 친척, 친구, 돈다 끌어다 대갖고요. 예? 5억 얼마를 까먹고서 깡통 내서 지금도 돈 갚느라 똥줄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트레이더를 하더라도 이거 분석이 없이는 우리는 트레이더 하지 말자. 그래야 여러분이 끝끝내 종잣돈을 지키면서, 이 종잣돈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종잣돈을 지키면서 가면 결국은 돈 버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기회조차도 없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회를 상실해 보면 다시 올라오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템플턴의 경험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배우고 하시라. 배우지 않고 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뭐 차트로 해서 돈 벌어주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전문가가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그죠? 내가 차트로 해서 돈 벌어주면 될거 아니냐. 결국은 뭐예요? 10번 자다가 11번째 깡통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서 그것이 투자로 이어질 때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자동차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철강 종목이 서서히 반등을 해서 가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유리원들은 선행으로 다 매수해서 벌써 수익이 제법 나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제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들고 가야 되고요. 뭐 반도체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반도체는 간다고 보시고요. 주도주를 어떻게 잡고 가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걸,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또 대장은 역시 전기차 가는 건뭐 이상이 없습니다. 삼성 SDI도 지금 얼마 갔죠? 오늘도 또 넘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간 이후로, 그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간 이후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지금 우리 유리원들은 주로 여기 22만 원대 주로 많이 샀는데요. 지금 한130% 났나요? 그죠?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가는 방법. 지금 얘만 가나요? 역시, 그래서 전기차가 가는 거에 대한 계속해서 수익은 더 커질 것이다. 예죠? 저는 뭐 2017년부터 끊임없이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여기서 산 사람은 지금 얼마일까요, 수익이요? 그죠? 얼마일까요? 엄청납니다, 벌써. 397%예요.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삼성 SDI 이렇게 나갔는데, 그럼 LG화학을 보겠습니다. 2017년 2월 달부터 제가 전기차를 추천해서 계속 영원한 테마라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자, 그럼 397% 갔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그러면 얼마나 갔나요? 자, 이거는 397%고요. 예, 2017년입니다. 예, 지금 얼마나 갔나요? 예, 201%입니다. 그럼 어떤 거 사야 되는 거예요? LG화학이 대장이지만 전 세계 점유율은 삼성 SDI는 무려 400%, 거의 더블의 수익을 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가면 상당히 좋은데 사람들은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전문가가 막 우기면 여러분들은 그게 다 정답인 줄 알고 근데 자꾸 끊임없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검증을 해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삼성 SDI 돈을 더 많이 벌었네?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었죠. 그리고서 이걸 들고 가지 못하니까 수익은 커지지 못하고 빨리 자르고 그래서 수익은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장은 역시 아직도 가고 있다.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아직도 가고 있는 거니까 대장이고요. 거기에 부품주는. 아, 그러면 400% 났는데요. 그럼 중소형주는 어떻게, 포스코 케미칼을 만약에 나는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2017년 예, 2월 달부터 전기차가 나간다. 여기서부터 사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들고 왔으면 이 사람은 지금 전기차 수익이 얼마일까요? 아까 삼성 SDI 397% 그랬죠? 얘는 얼마예요? 653%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다 투자자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뭐, 그럼 뭐, 아이, 뭐, 전문가를 욕이나 하고, 그죠? 비난만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실제로 유료원이 이렇게 들고 가서 지금, 그죠? 수백 프로씩 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꼭 참고해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